사랑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쁜 것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빠요? 네, 사랑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쁜 것이다. 그렇군요. 제 아는 동생이 네. 몇 년 연애지? 4년인가 5년 정도 연애를 하고 네. 얼마 전에 헤어졌어요. 그리고 한 세 달 동안을 계속해서 술을 마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세상에 사랑은 없다. 사랑은 나쁜 거다. 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든 생각입니다. 아, 사랑이 나쁜 게 아니고 사람이 나쁜, 나쁜 거다. 것이다. 네. 네. 그 친구는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저는 이제 사랑을 안 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아. 그렇군요. 어, 이제 사랑은 죄가 없죠, 사실. 그렇죠. 네. 사랑 자체는 뭐 죄가 없죠. 네. 항상 사랑을 하는 사람들 간의 문제죠. 그렇죠. 네. 뭐 술도 죄가 없죠. 어. 술을 먹은 네, 그걸 먹은 네, 그 개들이 네.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또 생각해 보면 또 그 말은 있어요. 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건 또 또 살짝 다른 접근인 거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또 그럼 영화에 나오는 명대사가 있었죠. 야, 죄가 무슨 죄가 있냐?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이 나쁜 거지. 그렇죠. 이런 것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엄 씨는 사람이 나쁜 거다. 네. 사랑은 죄가 없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지 않을까? 그렇죠. 네. 사람. 세상 뭐 글쎄 이렇게 얘기하면 잘 어떨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제일 고귀한 것도 사람이고. 고귀야. 네, 고귀한 것도. 네. 제 발음이 이상한가? 고귀라 그래가지고. 자꾸 먹일 거로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 네. 네. 고귀. 네. 고귀. 그렇죠. 네. 고귀한 것도 사람이고. 사람이고 네. 제일 무서운 것도 사람이고. 제일 지랄 같은 것도 사람이고. 그렇죠. 네. 그렇지 않나. 네, 그러네요. 결국 사람이 사람이 제일이다. 어느 쪽으로든. 말 그렇게 되나요? 네, 그렇게 되네요. 사람이 제일이다. 그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랑은 죄가 없으니까 예쁜 사랑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네 오늘은 LL16의 디럭스 버전 LL16 DARB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볼 겁니다. 이 야마하의 대표 모델 중에 하나죠. 그렇죠. 딱 그 100만 원 정도의 돈이 있을 때 100만 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 가격대로 구입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중에 거의, 하나. 네. 거의 최선이죠. 거의 100만 원 언저리에서는 최강자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네 LL16은 저도 제 메인으로 썼었고요. 명음 씨도 쓰셨던 네. 많은 사람들에게 메인 기타로서 사랑을 받았던 그런 모델입니다. 거기서 이제 D가 붙으면서 디럭스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사실 스펙이나 사운드 차이는 거의 없어요. 고급, 맞습니다. 네, 외관상 좀 고급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LL32 모델 있잖아요. 네. 네, 그 비싼 모델. 그거 쪽으로 디자인이 좀 비슷하죠. 맞네. 네, 그렇죠. 그래서 LL16과 그게 이제 16이고 그게 32니까 여기 그 언저리로 한 24 정도 되지 않나. LL24 같은 느낌.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그렇죠. 그 거기를 찾았어요. 그래서 스펙이 단계 차이가 없고 딱 여기 여기랑 여기 로젯이랑 해서 작게 들어간 거. 그리고 네, 여기 네, 인레이가 원래 그 LL16은 동그라미예요. 그냥 두루루루 그렇죠.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게 십자가 자개로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졌다는 거. 그게 차이고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113만 원의 가격에 메이드 인 차이나 104cm 전장 가지고 있고요. 오리지널 점버 타입 그리고 솔리드 앵겔만 스프루스 AR2 탑이 올라가 있고 솔리드 로즈우드 바디 그리고 마호가니 로즈우드 5 플라인에게 에보니 지판 올라가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목재 스펙 쓰고 있고요. 다이캐스트 골드 헤드머신에 너트너비 44mm, 스케일 길이 650mm, 픽업은 SRT 제로 임팩트 픽업, 그리고 브릿지도 에보니 이렇게 스펙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신차 검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뭐 워낙에 우리한테 익숙한 기타라 잘 알 것 같으면서도 접전이 예상이 되네요. 제가 118? 이걸 메인으로 썼었잖아요. 네. 그러면 무게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기억이 안 나 아무 생각도 몇이었더라 너무 많이 재니까 오야 이것도 77 꽤 두껍다 118 77 77. 이 잘 모르겠어요. 아 큰일 났네 이거. 이 둘 다 우리가 메인으로 썼기 때문에 아주 접전이 예상됩니다. 감이 와? 날 것 같아. 어 진짜? 어 왜 그래? 몇 대 몇? 1012. 야 이 장난 아니네. 1012. 야 이거 장난 아니네요. 과연?
와. 이 엄청 무겁네요. 네, 많이 무겁네요. 네, 이기신 걸로. 일단 제가 이긴 했네요. 네, 이. 네, 아, 투투투. 네, 투투투. 이거 저희 0점 점점 네 무게지는 것 같은데요. 그때 저기 성화군 왔다간 다음에 네, 우리가 저희 무게까지 우리의 즐거움마저 뺏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네, 젊은 천재가 여러 가지 망친다고. 그러니까요. 네, 무게 2.22인데 둘 다 막 저는 확신을 가지고 썼는데 100g이나 그렇죠. 틀렸어요. 저도요. 네, 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네, 2.22 어쨌든 명음 씨가 찝찝한 승리 가져가셨고요. 아, 야골라. 사운드 좀 들어볼까요? 아, 이게 좋다. 정말 뭐랄까 정갈하면서도 넉넉한 이 야마하의 소리. 제 기타인데요. 아, 이게 되게 기분 좋은 사운드인데 엄청 넓어요 또. 되게 편하죠. 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좋아요. 너무 익숙한 소리예요. 어쿠스틱 기타 소리는 원래 이런 게 아닌가 싶은.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나요. 앰프 사운드 들어볼게요.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무난하죠? 네. 익숙하던 좋아하던 그 소리입니다. 그렇죠.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유 좋다. 아주 좋네요. 네. 네. 이 연주가 어떤 거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거는 이번 코스트. 네, 이번 코스트 듣고 오겠습니다. 뿅.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이게 콜트 같은 경우가 이제 가성비로 따지면은 그 동네에 이제 엄청 싸게 파는 그 저기 종로에 있는 국밥집 같은 느낌 있잖아요. 뭐 국밥 뭐 한 그릇에 막 2,000원 막 이런데 막 맛있고 막 이런 느낌이고 그 하이엔드급 브랜드들이 이제 막 객단가 막 3만 원 이상에 막 플레이팅 되어 있는 그런 요리라고 한다면은 양은 좀 부족하지만 엄청 고급스러운 요리라고 한다면 이거는 딱 그 중간에 적당한 맛집 있죠. 1인당 객단가 한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나오는데 너무 맛있고 양도 넉넉한 딱 적당한 부담 없는 수준의 맛집.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맛있는데 양이 넉넉하다라는 느낌. 이게 야마에서 항상 받았던 그런 푸근함이거든요. 네, 넉넉합니다. 그렇죠. 사운드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그러니까 비유를 지금 먹는 걸로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돼지야? 아, 할 말이 없네. 반박을 못 하겠네. 아, 이 적당한 돼지. 아, 진짜. 내가 조금 더 돼지라 요새 할 말이 없네. 알겠습니다. 그렇네요. 아, 맛집 가고 싶다. 아, 저도 좋아요. 네. 그렇게 아주 넉넉한 사운드를 잘 들어봤고요. 시청자 단조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단조평 353화 콜트 어쿠스틱 ASM5. 이거 봐요, 이거 봐. 이 ASM5의 우리 그 썸네일 보면은 이거 봐, 이 턱 봐, 돼지야. 이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이게 우리 무게가 아닌가.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 미치겠다. 네. 아, 깜짝 놀랐어요. 네, 거기 밑에 또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윈스턴 저질님이 M4 모델에서 주파수 밸런스와 해상도가 더 올라간 느낌이네요. 정말 좋습니다. 콜트 사운드는 저가나 고가나 전부 마음이 아련해지는 사운드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해주셨고 마음 아련해지는 옛 추억을 재생하는 오디오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주 시적인 한줄평이네요. 네,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네, 명업씨부터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원앙도 스컷이 되게 화려하잖아요. 네. 꽝도 그렇고요. 네. 공작도 그렇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LL16의 스컷이 아닌가. LL16 스컷? 네, 그래서 조금 더 화려해졌기 때문에 네, LL16의 스컷.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맛있고 양 많은 만만한 맛집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그 뭐 사실 디럭스 버전이 크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네, 그냥 뭐, 자괴값이죠. 그렇죠? 자괴값. 자괴값. 네. 이제 좀 화려해졌다. 점수 몇 대면? 네, 8.5, 8.0. 네. 적전선인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렇습니다. 그냥 뭐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LL16보다 좀 비싼 척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아닌가. 예. LL 저기 32인 것처럼 살짝 이제 외관을 이렇게 좀 더 업그레이드한 느낌. 네. 이렇게 오늘 LL16 그 디럭스 모델 네.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간만에 트랜스 어쿠스틱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아주 환상적인 네, 충격적인 사운드 기대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TA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